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아이혜입니다. 오늘은 언어치료사 아이혜 언어치료 용어 정리 1탄 영상에 이은 언어치료 용어 정리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정확한 뜻, 바로 자폐의 뜻은 사회성의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스펙트럼이란 빛의 파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프리즘을 통해 빛을 보았을 때 여러 색으로 나눠지는 빛을 볼 수 있지요. 자폐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모님께서 고민하시길 아이가 까치발을 하고 빙글빙글 도는 놀이를 하는데 자폐가 아닐까요? 또는 언어가 느린데 자폐가 아닐까요? 아이가 호명에 반응이 없는데 자폐가 아닐까요? 아이가 장난감을 일렬로 줄 세우거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감각추구 놀이를 하는데 자폐가 아닐까요? 하고 고민하십니다. 자폐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아이의 사회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아이가 까치발을 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발 감각이 예민하고 빙글빙글 반복해서 도는데도 정상적으로 느껴야 할 어지럼증이 없다면 전정기관의 감각 불균형으로 자폐 아동의 예민함을 원인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 언어가 느린 것은 자폐 아동의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아동의 언어 발달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정상 발달 시기에 비해 말이 늦는 것이 자폐가 원인인지 아닌 아동 본인의 기질이 조심성이 많고 느린 아이는 아닌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또 아이가 호명 반응에 반응이 없다고 하여도 아동이 엄마, 아빠, 친구와 놀기를 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 즉 함께 노는 놀이나 애착에 문제가 없다면 호명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자폐인 아이가 호명 반응이 없는 이유는 첫째, 사회성,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호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폐이거나 둘째, 많은 소리 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청지각적 예민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자폐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에 있는 세탁기 소리, 정수기, 냉장고 소리, 이 소리에 묻혀서 자신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난감을 일렬로 줄 세우며 노는 아이의 모습에서 자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놀이를 하며 엄마도 함께 놀기를 아이가 원하는지 타인이 이 놀이를 함께 했을 때 아이가 즐거워하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2. 언어치료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말 그대로 아동 언어치료의 중요한 순간을 말합니다. 만 0세에서 3세까지가 언어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 4세에서 6세까지가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치료 효과가 있는 시기입니다. 또 학령기가 되면 치료 효과가 미비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언어치료는 발달장애, 발달지연을 가진 아동의 언어적, 인지적 폐인이 와서 잊어버리거나 아동의 컨디션과 각성 등에 의하여 다시 언어, 인지 수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학령기의 효과가 미비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자폐 아동을 가르치며 느낀 골든타임은 아이가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시기인 만 0세에서 5세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늦었다고 해서 아이의 발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성이 진한 아동은 아무리 어린 개월수에 특수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아동의 자폐적인 각성과 자기감각추구 같은 몸놀이를 하며 상대방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리니까요. 대신 언어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는 아이의 신체와 인지, 근육들이 발달해야 할 시기에 정상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학년기 친구들은 자아가 강해져서 반복적인 수업을 싫어하지요.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힘으로 거부하거나 떼를 쓰거나 아프다고 꾀를 내거나 강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수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릴 때 사용하지 않은 좋은 기관은 학년기가 되면 사용하지 않아서 퇴행, 감각의 예민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걸리고 지낸 아이는 오, 우, 모음 발음이 힘들게 되고 불기도 약해서 긴 호흡하는 것이 어렵지요. 왜냐면 붓는 것은 입을 모아야 길게 불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또 구강 구조가 변하게 되어 부정교합과 발음이 예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인지가 성장하게 되는데 언어가 늦어지면서 인지에 퇴행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 발달 시기인 만 0세에서 6세까지가 언어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자폐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적 표현을 힘들어한다면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 발달 시기에 그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발달센터의 방문과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자폐성이 없고 상호작용이 잘 되는 아이일지라도 언어 발달이 걱정이 되신다면 방문과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3. 뇌신경의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신경 가지치기입니다. 지난 영상 용어정리 1탄에서 나온 뇌가소성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뉴런이란 뇌의 신경계와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또 시냅스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신경 가지치기란 시냅스 가지치기를 의미하는데요. 신경 전달 과정의 하나로 발생 초기에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진 시냅스가 신경 활동에 의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제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 초반까지 인간의 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생후 두 살이 될 때까지 초당 4만 개 정도의 시냅스가 새로 생겨나지요. 엄청난 숫자지요. 그래서 생후 두 살까지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들이 노력하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형성된 시냅스는 시냅스의 활성에 의해 필요한 시냅스만 남게 되는데요. 인간의 나이 10살이 되면 2살에 비해 대략 50%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필요한 시냅스만 남기고 수가 줄어드는 과정을 시냅스 가지치기, 신경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10살 이후에도 시냅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시냅스 가소성, 즉 신경과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학습하고 기억하고 인지, 정서 등 학습하고 경험한 그런 부분들 중에서 본인의 뇌에 저장되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은 소멸해버리지요. 아니면 흐리지만 조금씩 기억에 남겠지요. 하지만 자폐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은 이 신경 가지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뇌에 너무 많아서 감각이 예민하고
시각적, 청각적으로 우리 신체에 들어오는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모두 뇌에 기억되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 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정보를 꺼내 써야 할지 아이가 혼란이 온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신경들은 스스로 소멸하고 필요한 것은 스스로 연결하는 시냅스의 가소성 또한 중요합니다. 4.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피부 및 감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인 거죠. 고유 수용 감각이 약한 아이는 자폐가 있는 아이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자신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지 감지하지 못하는 상동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동 행동이란 자폐,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팔, 다리, 머리 등 신체 일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움직이거나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자폐인이 쓴 책에서 나는 내 다리를 보고 만져야지만 다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서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5. 자율신경감각입니다. 자율신경감각이란 그대로 신경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율신경감각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지요. 밥을 먹고 소화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지요? 물을 마시고 물을 내려보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지요?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 물을 마시면 물이 위장을 따라서 몸 전체를 도는 것, 그 물이 소변이 되고 대변이 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 졸리면 하품을 하는 것, 먼지가 코 속에 들어오면 재채기를 하는 것 등 우리가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아도 몸이 자율적으로 생존을 위한 신체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약한 아이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른지 몰라서 계속 밥을 달라고 한다거나 대소변을 느끼는 신체의 기능이 약해서 기저귀 떼는 것이 어려운 아이입니다. 자폐아동 중 많은 아이가 자율신경감각이 약한 아이입니다. 6. 뇌병변 장애입니다. 바로 뇌의 병변, 이상을 원인으로 중추신경의 장애를 의미하며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 중 이 뇌병변이 있는 아동은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어느 뇌 부분에 뚜렷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아동은 머리와 팔, 다리는 정상 발달 아동과 비슷한 크기와 길이로 자랍니다. 하지만 언어가 느리고 또 마르고 살이 없으며 근육과 신경도 약하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보행의 어려움, 앉아있는 자세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으면 몸이 옆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뇌병변 장애 아동은 몸은 활동이 불편하지만 생각하는 뇌는 발달하여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또 지적 이해력은 자폐 아동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을 가진 아동의 언어지연이 있을 때는 자신이 답답하고 몸은 잘 움직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아이가 종종 있습니다. 빠른 언어치료와 특수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어야 하는 장애입니다. 7. 낮병동입니다. 바로 낮에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입원과 외래치료의 장점을 합친 병동입니다. 뇌병변 장애나 발달장애 아동 중 신체 활동이 불편한 아이가 소아재활 어린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낮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꼭 하루 동안 입원하지 않고도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입원으로 인정하여 의료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납병동이라 합니다. 납병동의 위치나 가능한 병원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과 납병동,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린이 납병동, 서울 어린이 납병동 이라고 검색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은 물론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병동입니다. 발 야경증입니다. 잠을 자던 아이가 잠이 든 상태로 앉아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우는 상태. 야경증은 비렘 수면의 각성 상태입니다. 바로 자는 상태로 앉아서 우는 상태인 거지요. 인간의 잠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눠지는데 잠을 설 자고 안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렘 수면과 아주 깊은 잠을 의미하는 비렘 수면입니다. 수면은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꿈을 꾸다가 안 꾸다가 하는 것이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와 꿈을 꾸지 않는 비렘 수면 상태를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렘 수면 상태에서 비렘 수면으로 수면의 주기가 넘어갈 때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민한 아동이나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아동,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 고열 등으로 이 흐름을 방해받아서 각성 상태가 되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앉아서 우는 것이지요. 야경증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청소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증상이 계속되고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 즉 가족 등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아동 몽유병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야경증과 마찬가지로 아동 몽유병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소아의 약 15%가 10명 중 15명이 겪는 비교적으로 흔한 수면 장애입니다. 아동 몽유병은 야경증처럼 아동의 미성숙한 뇌 상태인 4살에서 12살 사이에 가장 많이 보이고 청소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몽유병은 야경증과는 다르게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행동이지요. 수면에 든 지 2-3시간 후에 아이가 잠든 상태로 자리에 일어나 돌아다니는데요. 눈을 뜬 상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도 합니다. 아동몽유병은 깊은 수면이 든 아동이 외부의 자극, 소음으로 인하여 뇌의 한 부분만 잠에서 깨고 다른 뇌 영역은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면 자신이 밤에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몽유병으로 인해서 밤중에 집안을 돌아다닐 때 억지로 깨우게 되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가 잠에서 잘 깨지 못하고 또 깨운다고 해도 아이가 매우 혼란스러워 할 것이기에 깨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구나 집안 물건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문이 열려있거나 창문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은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몽유병이 너무 심하거나 걱정되신다면 야경증처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치료 영어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단어나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시간은 조금 걸려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